World, 나의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주격보어.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를 보호라고 하죠. He calls this nonsense writing creatively. 그는 이런 헛소리를 창의적으로 쓴 것이라 부른다. 물론 이제 이 목적격보어는 잘 쓰이지 않아요. 거의 독해석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왔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는 부른다. 이 헛소리를 창의적으로 쓴 것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볍게 우리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His job is repairing cars. His job is repairing cars. Mr. Kim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Mr. Kim's job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상업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Commerce is buying and selling goods. 하면 되겠고, 나의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그는 이 엉터리를 창의적으로 쓴 것이라 부른다. He called this nonsense writing creatively.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56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이쪽으로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156쪽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를 계속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죠. See, so, seen 보다 swim, swim, swim.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Repeat after me, everybody. Swim, swim, swim. Like, 좋아하다, drink, 마시다, wine, 술. Tenor, tenor, 가수. Stage, 무대. Girl, 소녀. Stand, stood, stood. 서 있다도 되고, 서다도 되고. In front of, 또는 in front of, 뭐뭐스 앞에. Where, were, weren't, 쓰다, 착용하다. Had, 뭐냐. 이때 stand는 서 있다. 이때 stand는 참다, 견디다. Stand, bear, forbear, endure, tolerate. 한국에서는 tolerate라고 발음하지요. In Korea, people say, you know, Korean English teachers for another this word tolerate. But it's not a Korean, it's not an American style. It's a British style of pronunciation. 그것은 이제 영국식이요. 영국에서는 tolerate, 미국에서는 tolerate. Do with, put with. 이 공무원 시험에 과거 동의어 시험문제로 이 tolerate하고 put with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자, 동의어는 다 알아주세요. 쌩쌩쌩 노래하다. 탭스나 공무원이나 편입 또는 TOEFL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전부 알아두기 바랍니다. 합작하다, 공동으로 일하다. Affiliate 한번 따라해주세요. Affiliate, Associate, Co-act, Co-author, Collaborate. 손가락이 가려버렸네. 손가락 치워버립시다. 자, collaborate. 어디서? collaborate, conjoin. 이거 조금 더 나와요. 이거 형용사, 부사. conjoin, cooperate, coordinate, join hands, team up with. 누구누구와 합작하다, 공동으로 하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일치하지 않다. 조화를, 부조화하다. 조화를 이루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be out of accord, accordance, harmony, 이게 좋아죠. keeping with, be at daggers drawn with. dagger가 단검입니다. 단검. 서로와 단검을 이게 겨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be at odds, feud, feud, 갈등. 이게 집안끼리 싸움을 feud라고 그래. defiance, enmity, strife, variance with. 차이가 있는 거지. be contradictory to, contravene, 뭐뭐와 일치하지 않다, 상관에 모순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물을 한 잔 다 마셔줘야 돼.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려면, 분사는 아까 진행과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ing가 붙어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어, 목적어, 보어의 구실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분사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여
하고 있는으로 해석한다. Was a dancing girl, 춤추고 있는 소녀. A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옛날에는 어쩌냐면 이 분사 명사를 강하게 dancing girl, sleeping baby 이런 식으로 읽어라까지 옛날에는 가르쳤어요. 근데 그 원어민들을 들어보면 그 읽는 거 들어보면 sleeping baby 하지 않고 그냥 sleeping baby dancing girl 이렇게 dancing girl이나 뭐 높낮이가 거의 없습니다. 동명사 마찬가지. 동명사가 dancing으로 그래 dancing girl 이런 식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전혀 구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도 차이가 있지요. 여기는 춤추고 있는 소녀지만 여기는 춤추고 있는 방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목적이나 용도죠. 춤추는 데 쓰이는 방이니까 그래서 무용실이 됩니다. 이런 것이 동명사. 그런데 이 동명사와 분사를 구별하나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 중학교 아마 2학년쯤에 나올 것입니다. 이게 뭐 뜻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동명사냐 분사냐 학생들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지 한국 영어 참 문제입니다. 뜻만 하면 되지 이게 동명사 뭐 하고 분사 뭐 할 거야? 뜻만 하면 되는 거지. 공인시험 학생들은 그냥 뜻만 하세요. 구별하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춤추고 있는 소녀, 자고 있는 아이, 이거 춤추고 있는 방이 아니라 춤추는 데 쓰이는 방이기 때문에 용도를 나타내서 무용실 이렇게 또 손가락이 알고 있네 이게 sleeping 하면 자고 있는 여기 자고 있는 아이지만 자고 있는 차 말이 안 되죠. 기차에서 이게 기차 한 칸 한 칸을 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큰 나라들은 몇 시간 막 하루 이틀씩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침대에 자석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sleeping car 합니다. 침대 칸이란 뜻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책 보면 침대 차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시중의 책들이 꽉 찼습니다. 문화를 모르고 말이지 침대 칸입니다. 기차의 침대 칸. 그리고 이제 그런 긴 그 오랫동안 이게 타고 다니는 기차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또 식당 칸 있어요. 식당 칸. 그게 바로 다이닝카 그래요. 다이닝카. 거기서 나온 말이 또 디너고 다이닝카가 또 식당 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위한 객실이란 말이에요. 잠자기 위한 객실. 그래서 침대 칸이다. 이런 건 이제 동명사. 자 여기 있는 동명사들 보면은 피싱보다 어선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냥 어선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면 좋은데 굳이 분사냐 동명사를 다 여기 다 동명사 고기 잡고 있는 배가 아니라 고기 잡는데 쓰이는 배 해서 어선 고기 잡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데 쓰이는 막대기 낚싯대 걷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걷는데 쓰이는 막대기 지팡이 번개를 위한 막대기 즉 번개를 막아주는 막대기 번개 치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래서 비례침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쓰이는 객실이므로 대기실 독서하는 데 쓰이는 불이므로 독서등 수영하는 데 쓰이는 수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옷이므로 수영복 담배 피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그 방흡연실 수영복 소잉 머신 재봉틀 재봉하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 재봉하는 데 쓰이는 기계 그래서 재봉틀 밴딩 머신 하면은 밴드가 노점하다. 노점에서 팔던데 노점하는데 쓰이는 기계, 즉 자판기. 세탁하는데 쓰이는 기계, 세탁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여러분 읽어주시면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 어는 빼고 fishing boat, fishing rod, walking stick, lightning rod, waiting room, reading light, swimming suit, smoking room, swimming pool, sewing machine, vending machine, washing machine. 읽어서 어휘를 주어 담기 바랍니다. 자, 계속 현재 분사와 과거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무엇입니까?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과 ing형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라, 이거. 이걸 찾아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을과 앞에 바로 있을 거니까. 지각동사. 네. 자, 여기서 지각동사 다음에 이와치 원형이 오거나 ing형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춤추는 걸 보아라. 그녀가 춤추고 있는 걸 보아라. 처음부터 보면 원형, 중간에 보면 ing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설명하기를, 이제 이쪽인가? 이쪽에. 이렇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소유격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들었다. 쟈니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었다. 이렇게 소유격이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여기. 아이고, 여기. 그럼 어디 갔어? 뭐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그럼 이게 지각동사기 때문에 나는 보았는데 짐을 본 것입니다. 짐을 보았는데 짐이 뭐하고 있어요? 짐이 수용하는 것을 보았다. I saw Jim swimming. 그런데 이게 이거 지각동사 아니죠. 지각동사에는 이거 아예 붙을 수가 없어. 지각동사 아니고 소유격이 붙었는데 나는 감탄했는데 짐을 감탄한 게 아니라 짐의 수용을 감탄했다는 말입니다. 짐은 못 났어요. 그런데 수용하는 끝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목적어야. 짐의 수용을 간다. 여기는 이게 목적어라. 주동 못 보니까 이게 목적어. 짐을 보기는 보았는데 짐이 수용을 본 거지. 여기는 짐을 감탄한 게 아니라 짐의 수용을 감탄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 don't like Jim drinking wine. 자, 여기는 나는 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짐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해석은 짐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여기서, 이 짐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짐을, 술 마시는 짐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짐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술 마시는 짐, 그러니까 술 안 마실 때의 짐은 괜찮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짐, 짐은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술 마시는 짐을 싫다. 사람 싫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소유격이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야. 나는 사람을 좋아. 그런데 짐의 술 마신 그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행위를 좋아하지 않고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격이 있으면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겠지. 따라서 드링킹이 목적어이고 여기는 짐이 목적어가 되고 나머지는 분사가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더 구별이 뚜렷하게 됩니다. I like the tenor singing on the stage. 이 분사라.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테너 가수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가수를 좋아한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테너 가수를 좋아한다. 가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I like the tenor singing. 테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동명사. 테너 가수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말이야. 여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람 못 났어요. 근데 그 노래하면 기가 막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는 노래는 관심 없어. 사람만 좋아. 노래는 관심 없어. 무대하고 있는 저 테너 가수는 나 좋아해. 노래는 상관없어. 사람을 좋아한다고 여기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I don't like the girl standing in front of me. 나는 내 앞에서 서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단어를 읽었나요? 단어 읽었구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소녀가 목적어야. 그리고 standing in front of me가 소위 말해서 분사로서 girl을 수식하죠. 형용사 부. 그래서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 앞에 서 있는 저 소녀 나 안 좋아해. 그런 말이야. 내 앞에 있는 소녀 좋아해. 좋아해? 여기 소녀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소녀를 안 좋아하는 게 소녀의 서 있는 거. 그 해석할 때는 이게
소유격이지만 우리 그 문법에서는 의미상 주어다. 다시 말해서 해석상 주어다 그래요. 그래서 소녀의 서 있어.